숭실사이버대학교 상근 교수로 있는 정혜영 부회장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정혜영 부회장은 자신이 교수로 있는 숭실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수의계약 및 일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 서류 심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참석해서 관여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사무처장 있죠? 누구죠? 이장호 사무처장이십니다. 예. 이장호 사무처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그리고 그 직원을 휴일날 자신의 휴가를 낸 날 관용 차량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수행 기사로서 하루 종일 대동하고 부려먹은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정혜영 부의장이 소속된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간에 몇 차례에 걸친 용역계약권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은 세 건의 수의계약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건은 아예 처음부터 정혜영 부회장이 연구 책임자까지 맡으셨더라고요. 예. 예, 사실이 맞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올바른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 바로 잡아야겠죠? 예,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올해 1월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계약직 직원 채용이 있었는데 이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제보입니다. 특혜를 받은 당사자는 정혜영 부의장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자의 그 서류 합격을 위해서 처음에 이 제자가 2024년 1월 26일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모집을 하면서 서류 심사 커트라인을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서류 면접 심사 만점에 100분의 70이었는데 100분의 60으로 낮췄는데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직원이 합격을 했는데 이 합격 면접 과정에서 정혜영 부회장이 참석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지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계약직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다시 이분을 정규직으로 또 면접을 일반직 9급 정규직으로 다시 합격 처분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혜영 부의장이 서류 심사에 다시 감열을 하더라고요. 이거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특혜 의혹의 대상자는 정규직 채용에서 22명 중에 1등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 명백한 채용 비리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채용 비리는 사회적으로 분노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크나큰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실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필요하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고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장호 사무처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권을 보면은 이분이 9월 2일 날 휴가를 내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솔로몬 CC라는 곳을 갔더라고요. 예, 뭐 휴가 가고 뭐 골프장 가는 거야 뭐 개인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휴가 중에 본인이 골프하러 가는데 관용차를 이용했어요. 이 사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정상 근무해야 될 수행 직원까지도 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 직원은 새벽 4시 2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그 사무처장의 자택에서 골프장 이동, 그다음 다시 골프장에서 사무처장의 자택까지 이동하는, 그리고 다시 본인의 사무실까지 개인의 운전 기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먼저 명백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운행 일제도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 CC 보이시죠?
세 번 체크 하나 있는데. 예, 예. 예. 뭐 사실 관계로도 분명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자신의 위치와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을 마치 머슴 부리듯이 부려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저희 지금 서울시가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또 필요하다면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회장님. 자신의 위치와 직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편법을 사용하거나 사리 사욕을 채워서는 안 되겠죠. 예. 이 문제 엄정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스포츠 윤리센터 나오셨습니까? 네. 예. 이 문제 지금 방금 들으셨죠? 예. 조치하시겠죠? 아, 예. 예, 그 장애인 체육회와 공조해 가지고 명확하게 사실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기영 체육회장님. 예. 그 대한테니스협회 조원웅 회장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맹의 그 채무 문제가 좀 예. 있어. 그러니까 연맹의 채무 예. 문제가 그러니까 2015년에 테니스협회가 64코트 리모델링 사업, 예. 리모델링 및 위탁 운영 사업을 진행했죠. 네. 예. 30년 규모의 대규모 테니스 코트장이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디어 월에 3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운영권을 갖다가 할당하는 문제로 예. 예.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당시 조원홍 지금 현 회장이 현 회장 시절에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현 회장 시절에 이제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조원홍 회장이 탈락되고 나서 그 후임 회장에 의해서 이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결국 소송에서 테니스협회가 지게 되었고 예. 그 테니스협회는 사실상 빚더미 앉게 되고 예,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체육회가 이제 7월 9일 날 관리단체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신임 조원웅 회장 체제가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당시 미디어 유일은 이제 협회의 그 잔여 채무를 탕감 약속도 이미 공증을 통해서 예. 제출한 걸로 하는데 왜 대한체육회에서는 인정을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죠? 예, 그거는 이제 견해가 틀립니다. 지금 채무를 완전하게 현재라도 공증을 통해서 예, 아닙니다. 예, 공증이 됐고 그게 공 미디어 이빌이 네. 공증을 통해서 했고 대한체육회는 다른 특히 회장님의 사적 아닙니다. 관계에서 조원웅 회장과의 관계에서 그걸 해제하지 않았느냐 해제를 풀지 않고 네.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설명이 좀 깁니다만은 네. 예, 법원에서 이 가처분도 관리단체를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0월 15일 날 법원에서 예, 예. 그 잘못됐다는 가처분 결과 아닙니다.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단체 지정 지금 해제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법원의 판단은 네.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절차적 하자를 지목한 것이지 관리단체는 다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하셨습니다.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예. 인용 처분을 내렸는데 예, 아닙니다. 회장이 잘 아시겠지만 예, 그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예. 만약에 한치라도 위증이 예, 예.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게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채무 부조리의 예. 확인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은 저는 즉시 모든 절차를 중지할 겁니다. 예. 대한체육회에서도 테니스협회의 예.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죠. 가맹단체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부가 관련해가지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달라. 예. 그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 국가스포츠위원회 만들겠다.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왜 문체부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관상에서 규정된 체육회 산하 단체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리단체에 나가 있던 직원도 법원의 판결이 되는 날 그날 다 돌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돌아왔고 지금 현재도
이제 테니스 연맹에다가 이 문제만 확실하게 채무 보존제 확인서만 오면은 우리는 바로 정리한다라는 것을 문서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 보존제 예. 확인서만 오면은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아닙니다. 그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 약속을 한 달 시간을 줬는데도 해결이 안 됐고 그 뒤로 다시 또 일주일 연장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관리단체가 지정하는 과정에 예. 그 판결문을 아닙니다. 판결문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가지면 오늘 지금 바로 즉시 모든 예. 예. 그게 선후의 문제인데 그 아닙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보충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